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흥회를 다닌다든지 상담 전화를 할때 너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고 우울증에 걸린 분도 많고 암 환자들도 많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뭐 그렇게 인생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굉장히 무거웠는데 나의 이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함께 나눠 가질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상담하는 분이나 축사하는 분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많은 것은 이런 무거운 짐을 또다시 자기가 더 감당하고 지기 싫어서 모든 그런 사역들을 중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가정사역 하는 분들 계속 가정의 고민들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머리가 돌아버린다. 그래서 상담을 중단한 분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69년 동안에 저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저도 뭐 2019년이 다사다난했다 하는 것처럼 저의 인생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질병으로 연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병원의 흰 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까라고 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입원해 있고 정말 나도 함께 절망하기도 했죠. 그러나 나는 뭐 얼마 있으면 나간다 이런 소망이라도 있었지만 몇 년을 병원에서 이유도 없이 그리고 퇴원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이 지옥이구나 하고 고통을 참지 못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때 태어난 나는 아버지 엄마의 모자라는 젖을 먹고 자랐고요. 모자라면 이모젖을 동량에 먹으면서 아주 연약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살때 천연두를 앓으면서 천연두를 낫게 하기 위해 미군 부대에서 얻은 페니실린을 3개월간 맞은 후, 저는 어렸을 때, 한 살도 안 됐을 때, 그 독한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저는 평생 나의 신장이 망가지게 됐고, 그리고 적십자 병원에서 너는 어떤 병도, 너는 어떤 약도 너를 고칠 수 없다. 라고 사망 선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뭐, 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것은 그때는 참 수술 시설이 열악했잖아요. 그런 데서 계속 수술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다가 또 이렇게 부흥에 또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나는 줄 알고 모든 거다 정리하고 있는 거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주님이 또 다시 나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왜 나를 질병으로 시작해서 질병으로 끝날까? 그럼 질병만 주셨냐? 저에게 가난도 주셨고 뭐저 주변 제 생활이 뭐 풍성한 것도 아니고요. 가난했고요. 어려웠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부부 관계도 아주 힘들었고 이게 모든 것이 힘들며 69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우리가 동창회들을 만나면 지금 50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그리고 마치 하루 이틀 지난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동안의 산전수전, 공중전, 육해공군전 다 치르고 난 그런 상처투성이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것을 모두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나를 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모든 상처들, 모든 핍박, 단련, 시련, 시험, 유혹, 뭐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자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성격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사단과 싸우면서 내가 지금 넉다운 됐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저를 세워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단이 주님이 세워주는 나를, 나의 인생을 세워주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이번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런 온전한 선물을 들고 오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보면 금등대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의 금을 살구나무의 세세한 형상이 나올 때까지 두드려 치고 쪼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민수기 8장 4절에 보면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에게 보신 시향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모두 그냥 위에서부터 밑판까지 그 꽃까지 가지까지 세세하게 다 쳐서 만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금등대의 모습이 나와서 금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치고 쪼고 때린다는 것입니다. 금등대가 어느 때까지이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주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그 모습이 안 나왔다. 그리고 계속 치고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저가 7만큼 치셨지 않습니까? 하는데 주님은 아직도 네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쪼고 때리고 치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욥의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 도가니에 7번을 들어가야 될지 10번을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용광로에서 몇 도에서 정금이 나올지, 이 사람은 몇 도에 들어가야 될지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이게 아주 풀무로 단련되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험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맡기 오는 트라이얼,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육신적 세상적 유혹을 받아서 오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그랬을 때 지금 시험이 시련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트라이얼, 페이라스모이스. 그러니까 히라보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쪽의 트라이얼은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고 이쪽의 템테이션은 미혹돼서 우리가 사망을 낳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페이라조메노스.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이스하고 페이라조메노스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야고보서에는 쓰고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전부 시험이라고 쓰니까 우리가 혼돈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고, 하나는 무너지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욕심으로 유혹을 받아서 오는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템테이션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이쪽은 연단, 이쪽은 유혹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해지죠. 우리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지죠. 그러니까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내 광야의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니까 계속 치고 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멈추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 모습이 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안타까워 하시죠.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가? 어느 때까지냐? 너는 왜 평생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전혀 변하지 않냐? 하면서 주님이 더 어느 때까지냐고 주님이 부르짖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단의 기간은 왜 다른 사람보다 길까? 하고 질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려고 하는 토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의 형상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열매로 맺게 될 때까지 주님은 치고 때리고 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윷나무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 우리 스승님이 믿음이 부족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분량은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서 아직도 거기에 못 미쳤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그릇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치고 더 때리고 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조그만 종기를 만드시려고 할 때는 또 조그만 쳐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연단의 기간이 다 다른 것인데, 이것을 갖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모습이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 기쁨, 슬픔, 상처, 연단, 시험, 유혹, 쓰러짐, 낙담,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재료들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금한 달란트를 쪼고 쪼아서 금등대가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때까지 주님이 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금한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계속 쪼아서 살구나무의 그 세세한 그 어떤 가지나 꽃이나 다 만들어질 때까지 쪼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 우리를 통해 살게 하는 것. 예수와 연합하여 화육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한 풀무 속에서의 단련입니다. 7번을 들어가야 될지, 10번을 들어가야 될지,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 그릇을 사용 용도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왜내이 고난이 이렇게 기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쪼면서도 주님이 들어와서 세워지기 위해서 아주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단련받는데 가장 필수 조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들, 내 것들, 육적인 것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비움의 영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 비우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셔 가십니다. 고향의 친척 아비집을 비워라, 떠나라. 그리고 옛날 믿던 월신도 버려라. 룻가의 땅을 또 선택하는데도 마음을 비워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데도 마음을 비워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마음을 비워라. 이런 비움의 과정을 통해 월신을 섬기든 이방신을 섬기든 아브라함이 점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 우상적인 것다 비우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신실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이 너무 아픈 것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전부 애착을 가져야 되는 것들, 그것을 전부 비우고 마지막에는 이삭까지 비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비우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피우면서 드디어 주님이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연단은 우리를 성장, 성숙시키기 위함이며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성이 나타나도록 쳐서 빚어서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받으면 모든 것이 유익하고 받으면서 모든 것이 유익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받으면 사단의 종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내 쓰러짐도 주님이 사랑하시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만 불평하면서 사단이 들어오면 그것이 틈을 잡아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연단을 아름답게 주님이 세워주는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첫째, 그러므로 연단을 보는 관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주님께 감사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세움의 현장, 기회로 삼는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련을 보느냐에 따라 승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단한테 노예 상태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쳐야, 어디를 더 많이 쳐야, 얼만큼 더 쳐야 용광로에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최선의 모습으로 나올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연단을 통과하면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라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단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사생아들은 이런 연단이 없어요. 네,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그들에게 주는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저주가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내버려 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십자가. 그렇지만 십자가 없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인지 압니까? 십자가 없는 삶이 여러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생아들에게 주지 않는 이 연단과 시련, 이 모든 것들, 왜? 부모 닮으라고, 부모가 원하는 삶으로 가라고 자녀들만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련이나 연단, 우리가 그 관점을 바꾸고,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연단을 대하게 되면, 정말 연단이 그 자녀들을 아버지 닮는, 부모 닮는, 부모의 어떤 그 인생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장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갑시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장님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다. 우리가 바요나 시모나 이런 말할 적에도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항상 거린의 모습으로 한 장소에 앉아 구걸하여만 살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먹을 것을 던져줘야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힘든 인생, 버려진 인생. 정말 누구보다도 그 인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담한 인생이고 무거운 인생입니다. 그런 장님이었죠. 신체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거지입니다 하고 그 누더기 옷을 입고 항상 그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평생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이 거지보다 더 힘들까요?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던지고 주님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자기가 거린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부르며 나갔는데 이제 나는 이 거지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부릅니다.
주님이 네가 무엇으로 원하느냐 그랬더니 근본적으로 뭐 나 이렇게 뭐 살기가 힘든데 뭐 이렇게 마차나 끌고면서 뭐 장사할 수 있는 돈이나 좀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모습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모습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지가 주님에 의해서 보게 되자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힘든 길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망이 됩니까? 만일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지금 모습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인생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주님을 쫓아서 주님의 일에 또 사명을 갖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 거지의 삶과 제자의 삶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삽니다. 이건 자기 선택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장님보다야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힘든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도움이 청할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소리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었던 이 거지 같은 인생은 다 버리세요. 평생 거지로 살겠다는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이 먹여주는 것으로만 살겠다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그 거렁뱅이 크리스찬 인생을 이제 여러분은 벗어던지고 주님 앞으로 뛰어나와서 하나님 내 아이에게 다른 인생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도 보고 나도 보고 그리고 너도 보고 그리고 내가 할 일 내 사명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거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셋째,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영혼에서 순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침투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해한다든지 스톱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이 거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희열의 나무 종말론적 에스카톨로지컬 한 것입니다. 주님 내일 다 하고 마지막에 하겠어요. 그런 분들 많죠. 전도를 하면 애 다 키우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애 다 키우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미룬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목회하면서 뭐 신방 가자 뭐 하자 그러면 이유를 많이 대요.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저것 때문에 못 간다 뭐 그리고 새로 이사를 갔으면 신방을 가겠다 그러면 아직은 아닙니다. 뭐 소파를 사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뭐는 안 됩니다. 집이 지저분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번 신방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에 거절하면요. 그 다음에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거절하면 우리가 부탁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많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뭐 하자 그러면 다 이유를 대요. 그러나 뭐 예배 시간이라든지 뭐 부흥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거 희생하겠습니다. 모든 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도 교회에서 뭐 좀 하자, 뭐 좀 헌신하자, 어떻게 뭐 물질을 좀 드려라. 이런 기회를 주면요. 이유가 많아요. 안 되는 이유만 들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는 그분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부르고 함께 사역을 하죠. 거절하면 그 다음에 안 가요. 우리는 목회를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주님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싫다고 처음에 얘기하면 그 다음에 주님 아 뭐하러 자꾸 기회를 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영혼에서 순간으로 침투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아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Here I am, send me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유가 많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에 응답하고 나가면 그 외의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님이 인도에 나가지만
그냥 주님에게 복만 받고, 주님께서 뭐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고, 이유를 대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모든 인간의 그 짐을 자기가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서 불러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인간적인 일, 육신적인 일, 너의 가정, 내가 다 도와요. 내가 인도할 것이다. 가볍게 할 것이다. 너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고, 그리고 이것을 헌신하고 하도록 요청할 때, 그렇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무거운 짐, 연단도 줄이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지 생활도 안 하고, 뭐 인생이 어렵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부르짖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쫓아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그러한 시련과 연단 안에서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가며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빚어지는 이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사생아에겐 주어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임을 알고 찬양드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련과 연단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삶으로 이만큼 성숙해지고 빚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